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네.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지금, 어? 자, 그러면은, 자, 몇 가지. TV. 뭐, 얘기해봐. 첫째는. 자. 나올 때는 제가 선비님을 맞춰드리는 의상을 입을 수 있어요. 네. 집에서만이라도. 좀 따뜻하고 내가 입고 싶은 거 입었으면 좋겠고. 네, 또. 두 번째는. TV 좀 내 보고 싶은 거 보고. TV. 전화도 마음 놓고 좀 했으면 좋겠고. 전화. 그리고 좀 친구들도 만나고 자유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. 아, 이제 외출을 걷다는 얘기죠. 외출도 예. 하고. 또. 그리고 반복 교육 좀 안 하시면 좋겠어. 반복 교육 하지 말고. 예. 잔소리 이제 듣기 싫다 이 얘기야. 예. 이야. 그래요. 근데 그 가지수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씩 이제 허락을 해달라는 거 아니야, 그지? 한 50가지 중에 4가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. 자, 더 이상 이제 가만히 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요. 이상. 이상. 그래도 어머님이 아, 그렇게 큰 거 부탁한 거 아닙니다, 아버님. 산에서만이라도 옷을 자유롭게 좀 해주시고 TV나 전화 그것도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어요. 반복 교육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버지,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일 아닙니다. 과연 남편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일까요? 가방 내가 갖고 감세. 같이 가세. 이 가방은 내가 들고 감세. 네.